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언행을 말씀처럼. 한번 따라해서 언행을 말씀처럼.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언행을 말씀처럼 합시다.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그 경건이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새 주제를 가지고 경건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요. 그럼 뭐예요? 생각을 기도처럼. 그래서 일주일 동안 훈련해봤어요? 생각을 기도처럼 했어요? 생각을 제멋대로 했어요? 생각을 기도처럼 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번 주 내내 해야 될 건 뭐냐면 언행을,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 훈련을 이제 하셔야 돼요. 언행을 말씀처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언행을 말씀처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회학자로 알려진 커밍 월크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을 텐데 뭘까 해서 수십 년을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을 알아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그 지능이 뛰어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IQ가 좀 높은 측면이었다. 두 번째는 지식을 습득했다는 지식인데, 날리지가 아주 그 뛰어난 사람들, 열심히 IQ를 만족하지 않고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데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요. 세 번째는 테크닉인데, 기술인데, 그 습득된 그 지식을 잘 응용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성공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태도예요. 애티튜드의 문제인데, 정말 이 태도는 앞에 세 가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세 가지로 인해서 성공했다라도 이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가 좋은 사람은 앞에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놀랍게 성공한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성공하는 요소에서 한 몇 프로나 차지할까 했더니 놀랍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인생의 성공의 태도가 93% 정도가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타고난 지능이 좀 떨어져도, 그리고 지식을 많이 습득을 못하고 학벌이 별로여도, 또는 테크닉이 별로 없어도 정말 태도가 분명하면, 태도가 바르면 성공하고 인생을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했을 때 이 경건한 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성공의 93%를 차지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언행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태도가 멋지겠어요. 그러니까 언행을 말씀처럼 살아가면서 성공하지 않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언행을 말씀처럼 살아가는데 성공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행을 말씀처럼이 이렇게 중요해. 그러면 아니 도대체 말씀이 뭐길래, 말씀이 뭐길래 여러분 그렇게 삶의 태도를 위대하게 만들고 성공으로 이끄는 걸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서는 말씀을 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의 비유로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검으로 비유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 그럼 우리의 삶을, 언행을 검처럼 하라는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정말 그래.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분명히 그랬죠.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쓸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저자가 있어도 성경은 일관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검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검. 성령이 마음대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따라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아주 특이한 현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내 빛이요, 뭐 여러 가지 생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오늘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이 살아있고 활동적인 검. 이거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예술가의 칼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창조의 언행이에요. 우리의 언행은 창조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술가의 칼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뭐 유화를 그리는 사람은 붓으로 그리기도 하지만 나이프로 그리죠. 칼로 그리죠. 또 여러분 진흙으로 조소를 할 때는 어때요? 역시 칼로 하죠. 그 다음에 돌이나 나무를 조각해 나가는 거, 그런 것도 정말 예리하고 멋진 칼로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칼끝이 스치는 곳마다 새로운 형상이 주어지고 의미가 부여돼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적인 예술가의 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없던 것이 있게 되고 형상이 주어지고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거 하나님이 뭐요? 이르시되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진준 선생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맨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성령이 수면에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역사하니까 빛이 생겨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대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말씀이 선포되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창조력이죠. 그거를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게 나오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은 뭐로 창조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사건이 돼요.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떨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떨까? 그것도 역시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창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인간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조하는 능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보고 인간은 바다에 잠수함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갖고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보면서 자동차를 만들고 곤충 같은 걸 보면서 포크레인을 만들고 인간이요 대단해요. 인간의 행동이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니까 인간의 언어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말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렸다. 생사를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입에 나오는 열매가 악하고 독한 거면 독으로 배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죠? 또 선하고 착한 것이면 선함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놀랍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는 자. 자, 입술의 열매를 뭐요? 창조하는 자예요. 말하는 것을 그대로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도 아까 그랬죠? 입에 열매를 배부르게 된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언행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낙인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또 특별히 의미 있는 대상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으면 낙인이 찍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여러분에게 아휴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훌륭하고 못하는 것이 없고 너 정말 대단한 아이야 하면은 그게 낙인 효과가 되고 그렇게 인식이 돼요. 놀랍게 자기는 뭐든지 잘하고 정말 착하고 이쁜 줄로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요 저한테 맨날 너는 정말 멋있어, 너는 정말 못하는 게 없고 너는 어떻게 그냥 그 와샷을 입고 소매만 딱 걷어도 그렇게 멋있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나는 맨날 소매를 걷고 다녔잖아요. 너는 하고자 하면 못하는 게 없는 애야. 늘 그래서 TV를 봐도요 어렸을 때도 그 TV에 나온 사람이 다 나보다 못생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보다 능력이 없는 줄 알았어요. 권투 선수가 이거 하는 걸 보면 저게 저렇게 하냐? 살짝 빼서 한 방 먹이면 끝날 걸. 축구 선수 공모리가 왜 저렇게 뭐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하면 될 걸.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한다. 그거 가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지. 내가 하면 너보다 잘한다. 이런 생각으로 늘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희한하잖아요. 저 보면 저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먹게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왜 그냥 낙인 효과 때문에. 근데 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존귀한 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가 이러는 눈뜨기 하는데 이 왼수야, 네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 이 못난 녀석, 나쁜 놈,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러면 어때요? 정말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엄마 못 살게 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입에 열매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엄마를 괴롭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행을 뭐처럼요? 말씀처럼 이것은 예술가적인 칼 같은 일이에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휘두르냐,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꿔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나는 내 자신이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고 내 주인인 사람이 나는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어여쁜 자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어마어마한 낙인 효과가 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니까 세상 살다가 절망하고 싶은데 좌절하고 싶은데 나도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늘 예배를 매일같이 드렸는데 저녁에
찬송가 한 두 장 부르고 성경책 한 장을 읽는 거예요. 그럼 뭐 다섯 절씩 뭐 세 절씩 이렇게 돌아오면서 읽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라는 말씀 별로 안 했는데도 성경을 읽는 것 자체로요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내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내가 막 담대해지고 멋져지는 느낌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창조하시는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절망하고 좌절하려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능력이 있어진다니까요. 위대한 삶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는 말은 낙인 효과가 있다고 잊지 말아요. 얼마나 강인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 교회 후배나 동생들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너 인간이 그러면 안 돼. 그럼 그 친구는요 상처를 받아요. 니나 잘해라 그러고 내가 어때서 막 반항심이 생기고 미운 마음이 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언행을 뭐요?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저 친구를 만나면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 하나님이라면 너 용서한다? 너 사랑한다? 이해한다? 너 잘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말을 해야지. 마귀가 할 말을 골라서 해요? 마귀가 하는 말은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 하는 거죠. 그죠? 비방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참소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높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잠언 21장 23절 24절을 보세요. 우리가 언행을 말씀처럼 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같이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한란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자인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해요?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란에 보전한다니. 못 지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함부로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환란을 초래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상대편은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사방에 그 사람 비난하고 다닐 수 있거든요. 미운 마음이 증오심이 들고 저주를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을 당하냐고 생각 없이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키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더구나 무례하고 교만한 자, 자기는 그걸 모르겠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 또는 자기보다 못 살아도 무식한 것 같아도요 무례하면 안 돼요. 넘치는 교만함 때문에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배려하고요 상처 안 받도록 따뜻한 말들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언행을 말씀처럼 해야죠. 왜 사탄이 하는 말 같은 짓들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 다윗 소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라고 임명을 하시잖아요. 부르시잖아요. 그 진짜 왕처럼 행동을 하죠. 골리앗 만났는데 소년의 행동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왕 같은 마음으로 감히 할례받지 못한 자가 여호와의 군대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하면서 내가 그의 목을 치리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왕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옆 사람 만날 때 당신은 왕 같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그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너무 길어서 따라하기 힘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늘 만나면 이야기해야죠.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괜히 비방하지 말고 생겼던 뭐 같은 게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 예, 정말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망령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의사의 칼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치유의 언어 또는 소생의 언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예요. 언행을 말씀처럼, 이 말은 언행을 의사처럼 하라는 거예요. 의사의 수술용 칼처럼 죽어갈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외과 수술용 칼같이 느껴지는 말씀을 하시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일이죠. 여기 보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는 건 뭐예요? 수술용 칼처럼 예리한 칼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수술하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외과 수술용 칼 같아요. 의사의 칼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내가 병들었을 때, 내 관계가 파괴됐을 때, 내 마음의 상처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세요. 정말 몸이 아파서 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심지어 문봉주 대사는 중국에서 암에 걸려갖고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어차피 죽을 바야 청년들에게 성경 말씀을 실컷 가르쳐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가르치는 걸 계속 몇 달을 했더니 암이 나서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고치고 혼, 정신과 영, 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다 수술해 주는 거예요. 병든 요소들, 종양들을 다 제거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대단히 권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병든 것을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잘못된 걸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잠언 2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내 몸 건강한데 뭐 아무 질병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더니 속에 암이 있대, 뭐 종양이 있대, 속이 어디 골맞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가치관을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영이 병들었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혼란스럽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감찰하셔서 분석한 다음에 그걸 갖다 수술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 생활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제사 지내는 것 자체로서 우리는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요. 일상적인 삶은 엉망이면서 예배만 드리면 거룩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생활을 예배처럼 할 거거든요. 생활이 공의와 정의가 있는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제사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네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의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는 훌륭하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곧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18장 11절처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돼. 행실이 너무 아름답고 고와야 돼요. 근데 행실이요, 과격하고요, 무례하고 교만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굉장한 재능이 있어도 태도가 글러먹은 거잖아요, 태도가. 그죠? 애티튜드가 잘못되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잘못된 태도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디도서 2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자들,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예수 잘 믿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 성질이 못 됐어. 아주 악해, 교만하고 무례해, 남한테 함부로 말해.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니나 잘 믿어라. 부끄러운 말을, 우리가 듣기에도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이 되는 거예요.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비추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일곱 교회 나타나실 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일곱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다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의 상태가 다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그 버가모 교회에 나타날 때는 오늘 본문처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세요. 왜 그러냐면 버가모 교회는 순교할 만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안에 니골라당이 들어가서 폐륜적인 행동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고 가서 그걸 도려내는 일을,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지역이 고대에는 그 외과 의사로 유명한 사람이 갈렌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뭐 고대 의학에 갈렌이라는 의사는 외과 의석에 거의 뭐 시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버가모에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날 때 마치 갈렌 의사처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고 와서 수술해 주겠다,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모습만 보고도 뭘 의미하는지 버가모 교회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종 외과 의사처럼 그런 말을 하셔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지만 이건 너무나 심각한 수술을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어때요? 지금 수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쪽이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다리를 잘라내잖아요. 왜냐하면 안 잘라내면 어떻게, 몸이 다 썩으니까. 눈이 썩으면 빨리 눈을 도려내라, 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썩어내는 부분, 그걸 고쳐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 거죠. 아까 그랬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말씀 드릴 때 어때요? 이게 막 비수처럼 파고들고 내 영혼과 생각과 내 삶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지고, 아, 내가 이게 병들었구나, 내가 썩어가고 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내 행동이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고쳐지고 변화되고 수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이 수술실에 들어온 환자 같아야 돼요. 집에 예배당에 들어올 때
마치 수술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꼭 고쳐주세요.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나는 심정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낯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수술하는 의사의 칼처럼 우리를 소생하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카르투지오 수도에 그 표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표예요. 이게 뭐, 무슨 말이 되냐면요. 그 수도회에서 수도승들이 자기 자신을 각고의 노력으로 정진할 때, 그 경건의 훈련을 연단할 때 쓰는 표예요. 그게 뭐냐? 불구자가 되는 것이 없으므로 개혁도 없다라는 거예요. Never deformed. Never reformed. 이 폼이 부서지지 않으면 리폼이 불가능한 거예요. 디폼이 안 되면 리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수술 받아야 될 때 수술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젊은 나이에 더 시간이 가서 내 인격이 병든 걸로 형성이 되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똑바로 못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모습 그 수술해야 돼요. 착해져야 돼요. 예수님 닮아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변화되어야 리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다시 예? 하나님 앞에 수술 받을 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생각보다 안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취를 하시거든요. 처음에 아담을 그 수술하실 때 그랬잖아요. 깊이 잠들게 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내 삶이 수술 당하는 것 같을 때 생각보다 덜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수술을 받으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수술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고 고침을 받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날마다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씀 같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권세의 언행. 이거는 이제 총독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권세자의 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이게 얼마나 권세 있는 심판자의 검인가, 운명을 결정하는 검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연결하면서 읽으면 분명하게 보이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까지 했죠. 자, 보세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요? 판단한다.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재판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자, 결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사가 결정되는 중요한 일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엄청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법정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결산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겁니다. 자, 이건 로마 시대에 지금 쓰여진 문서예요. 그죠? 자, 그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어떤 총독이라든지 장군들을 임명을 할 때 두 가지 부류를 그룹으로 나눠서 임명을 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장관들은 유스 글라디라는 거물 황제로부터 수여받아요. 유스 글라디라는 거물 받으면 직결 심판권이 있어요. 생사를 주관할 수 있어요. 황제의 정권을 받아서 아무나 죽이고 살릴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이에요. 유스 글라디라는 검이 있으면. 이 검을 물려받지 않고 행정관에 임명이 되면 행정적인 처리만 하는 거지 생사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낯선 검이랑 이 말씀이 유스 글라디 같은
어마어마한 검이라. 로마 황제는 검을 주지만 육은 죽일 수 있지만 영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인 세계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까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죠. 바람아 잠자나 풍랑아 멈춰라 하면 멈추죠.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육을 고치는 권능이 있었어요. 더구나 영적인 세계에 혼과 및 영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자, 서로 말하는 게 뭐야? 이 어떠한 뭐요? 말씀인고 그 말씀의 특징이 뭐요?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는 거죠. 마치 유스 글라디 같이 생사권을 주관하는데 영적인 권세까지 있어서 귀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서 가장 위대한 권세가 있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가 뭐로 싸우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게 나오는데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까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었잖아요. 혼의 세계, 정신 세계를 완전히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지혜와 권능의 말씀, 권세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요, 철학 교수님들이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허점들이 다 보여요. 툭 찌르면 푹 쓰러져요. 맹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총독에게 수여된 로마 황제 유스 글라디라는 검은 결국은 뭐 육체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럼 결론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평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나는 태도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 나에게 있어 태도는, 애티튜드는 사실, 팩트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사회학자가 말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성공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IQ고, 그리고 뭐요? 날리지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에요? 뭐 테크닉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건 93% 뭐라고요? 그것은 애티튜드라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 이 팩트, 실력,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티튜드의 결정체가 뭐냐면 언행이거든요. 그 언행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지식이 부족해도, 실력이 뭐냐면 테크닉이 별로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언어가 되고 행위가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에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저도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1부터 5부까지 설교를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서서 계속 이렇게 떠드는데 주일날 새벽부터 이때까지
토요일날 말씀 전에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오부 설교인데 제가 지쳐보여요? 여러분보다 훨씬 팔팔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세가 있나 봐요. 설교하는 동안에 제 몸이 치유가 되고 더 강해지고 더 완전해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외한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정말 위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로마 황제가 주는 유스 글라디보다 더 강력한 이 놀라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여러분은 지금 받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 소홀히 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나요? 그러나요? 학원비도 주면서 막 뭐 토익 성적, 토플 성적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고 있죠. 또 테크닉을 위해서 학원을 또 얼마나 많이 다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애티튜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나요? 시간 투자하고 있나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으면은 경건의 훈련 중에 두 번째인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 결심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요? 그럼 저를 따라해보세요. 눈 뜨면 성경 한 장 읽기.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기. 눈 감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기. 그러면 여러분 총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게 돼요? 다섯 장 읽게 돼요. 그죠? 밥 세 끼 먹으니까.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가 제발 밥 먹기 전에 읽으란 말을 하지 말래. 애들이 아멘 안 할 거래. 근데 여러분 결심을 해보세요. 육의 양식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왜 영의 양식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눈 뜨자마자 여러분 화장하고 뭐 세수하고 뭐 이런 거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왜 영혼을 다듬진 않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꼭 결심을 하세요. 눈 뜨면 성경 한 장을 읽고 활동 시작한다. 밥 먹기 전에 꼭 성경 하나 읽는다.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은 성경 읽지 마세요. 그런 결심을 하면서 그러면요 여러분 지식을 얻는 것보다 어떤 스킬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멋진 사람,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애티튜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거 의미 없어요? 소그룹에 가서 이 말씀을 나누고 연마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걸 나누는 훈련을 하면요 놀랍게 위대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분석력이 뛰어나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대학부 청년부 때 제일 좋은 시간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소그룹.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고 일주일 내내 그 연구해갖고요. 그 조장보다도 훨씬 많이 알아가지고요. 그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조장이 나한테 질문 안 하면 안타까워 미치겠어요. 내가 더 설명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애티튜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을 말씀처럼 반드시 여러분이 위대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부터 결심할 수 있겠어요? 예,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서 바이블, 뭐 드라마 바이블 제가 소개했죠. 계속 틈나는 대로 듣고 보고 그러시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정말 강한 사람 되기 바래요. 이건 너무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새겨주고 싶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감동하셔서 말씀에 능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진 사람. 그래서 성령의 검 멋있잖아요. 저 카톡 아이디인가? 뭐의 아이디예요? 밴드 아이디인가 그래요. 성령의 검 멋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성령의 검 2 뭐 3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심하는 기도합시다. 새해 벽두에 하나님 내가 생각을 기도처럼 했는데 이제는 언행을 말씀처럼 하는 사람, 말씀에 권세 있는 사람, 말씀에 능한 사람, 말씀에 열심히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정말 내가 성공된 인생 위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다시 읽겠습니다. 눈 뜨면 밥 먹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시간 내서 30분 40분을 하루에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안에서 저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자유자재하며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도 이유함 없이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변화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는 심령으로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혀버리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을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언행을 말씀처럼 하는 말씀에 정말 젖어 살게 하시고 행동이 온통 말 언행과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결단하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일장원에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삼아서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다시 말씀의 권세를 의지하고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삶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